자, 액션 3.0으로 새 문서를 만들었어요. 눈 내리는 마을 20과 레슨 20? 예, 그거 하려고 그래요. 20장에 있는 그 snow.jpg라고 밑그림이 있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일단 임포트 딱 시켜야 되고요. 눈은 우리가 제작을 할 거예요. 눈 내리는 마을. 이게 이제 심볼, 아, 무비 속의 무비. 무비 속의 무비 클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포트 스테이지 해도 되고. 난 껐다 켰더니 임포트가 또안 되네. 아이고. 스노우를요, 매치 사이즈 해줄게요. 매치 사이즈 해주고요. 레이어 2번에다가 원을 하나 만드는데요. 아니, 선, 스트로크 칼라는 논 해주고, 필 칼라는 그라디언트 중에 동글동글하고 하얀색이랑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레디얼 그라디언트 있잖아요. 그거로 원형을 하나 만드는데, 원형 중에 오벌 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벌 툴로 원형을 하나 만들게요. 요만하게 만들게요. 그럼 이렇게 생기겠죠? 레이어 2번에다 해야 돼요. 레이어 1에다 하지 마시고, 분리해가지고, 레이어 2번에다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시면은요, 얘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선 색깔이 없어야 돼. 있는 사람은 선 색깔 한번 눌러서 지워주시면 되죠. 뭐, 그죠? 클릭, 딜리트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얘를 한번 클릭을 해서요. 여기 보면 칼라 패널이 있어요. 저 위에. 위에 있는 칼라 패널로 뭐좀할 거거든요. 위에 있는 칼라 패널 이걸로 할 텐데. 자, 여기서. 이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검정색인데요. 검정색을요, 흰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양쪽 다 흰색이 되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보시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스크롤바, 이게,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스크롤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로 만지면요. 흰색 그냥 금방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만진 거요. 방금 만진 게 결론은 밖에 쪽에 있는 그라디언트거든요. 방금 만진 게요. 그럼 여기 알파가 또떠 있는데 알파가 0 되면 어떻게 돼요? 알파가 0. 알파가 0 되면 다시 까만색 비슷하게 될 거예요. 빈 바탕 누르면 눈 레이어 키면 됐다.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안쪽에는 알파가 100이고 거꾸로 얘기했나요? 안쪽에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에서 막대기에서 슬라이더 거기에서 그 왼쪽에 거는 여기서 쳤을 때 안에 있는 색깔이니까. 이제 여기선 불투명해야 되겠죠. 안에 있는 색깔이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색깔은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거는 이제 불투명하니까 알파가 100% 하면은 불투명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요쪽 부분은 이제 우리가 슬라이더 아까 만진 거에서 왼쪽에 건데, 왼쪽에 게 이제 그 그라디언트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될때 이제 요게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니까, 얘가 그죠?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퍼져나갈 때 가운데 거는 아까 그 슬라이더에서 아까 슬라이더에서 요쪽에
의 색깔이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쪽에 거 색깔이 이제 밖에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거 색깔을 이제 흰색으로 다시 해주고, 알파도 0 해주면 이제 흰색이니까 번지면서, 흰색으로 번지면서 투명하게 이제 없어진다, 투명하게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그걸로 이제 너무 큰 사람은 조금 조절을 조금 해주셔도 괜찮아요. 너무 크다 싶으면은 얘를요 심볼 등록을 해주시는데 무비로 해줘보세요. 무비. 자, 무비를 해줬으면은요, 한번더 무비를 한번더 하는 거예요. 무비를 그냥 연속 두 번을 하는 거죠. 무비를 했는데 연속 두번 무비를 하는 거예요. 응, 신기하죠? 무비를 했는데 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그러면요, 편집 모드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할 때.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편집 모드였거든요. 그래서 걔를 더블 클릭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기죠. 그러니까 씬 1에서 심볼 2 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심볼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얘는 사실은 자체가 또 심볼인가? 심볼로 들어갔는데 심볼이 또 있는 거야. 왜냐면 심볼 두번 우리가 그 무비 클립을 두번 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간 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뭘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아, 잠깐, 밖으로 다시 나와야 되겠다. 얘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냥 했네. 올려놓고 다시 들어갑시다. 왜냐면 눈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지금 해야 되는데. 자, 밖으로, 그러니까 씬으로 나가서 해야 돼요. 거기서 하지 말고. 거기서는 만지지 마세요. 밖으로 나와요. 씬에서. 씬에서 올린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그냥 올라가 있어야 돼요. 예, 네, 지금 만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떡할까요? 40번에 F6 할까요? 아니면,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취소, 취소. 오른쪽 마우스 모션 트윈 그냥 해도 되죠. 취소해버리고. 오른쪽 마우스 모션 트윈에서 한 40으로 옮겨주고요. 40으로 옮겨주자마자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그 선이 생기죠. 이렇게. 예, 곧바로 이게 40번에서 곧바로 얘를 그 투명하게 레디얼 그라디언트 그 투명하게 이렇게 쫙 레디얼 그라디언트가 투명하게 쫙 색깔이 쫙 그렇게 되는 적용이 되는 그원 이게 이제 무비 클립이죠. 무비 속의 무비죠. 얘를 아래로 내리면 곧바로 컨트롤 엔터 쳤을 때 곧바로 뭐 반응이 와요. 사실은 네, 곧바로 반응이 와요. 곧바로 반응이 오는데 교재에서 보니까 약간 S라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재처럼 S라인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10번 누르고 약간 오른쪽으로, 20번 누르고 약간 왼쪽으로, 30번 누르고 약간 오른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럼 돼. 아이고, 잘못했다. 컨트롤 엔터 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다. 너무 티난다. 아이고, 나 몰라. 어떻게. 아, 미치겠네. 40번에서 알파 0 할까?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40번을 다시 클릭을 해가지고요.
여기 눈송이 이게 무비 클립인데 얘를 눌러가지고요. 여기서 알파형을 하면 투명해져요. 그러니까 40번, 40 키프레임을 한번 눌러주고 그 무비 클립, 그 눈송이 모양 그 무비 클립을 다시 눌러주고 그리고 칼라 이펙트에서 알파를 0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투명해져요. 내려오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씬으로 다시 나가야 돼. 거기 있지 말고 씬으로 나가면은 눈송이가 있는데 이제 교재처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요, 씬에서 복사해서 약간 위로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크기를 막좀 바꿔줘야 돼. 너무 크기가 똑같으면 좀 티가 나고, 컸다 작았다 이렇게만 대주면 감쪽 같아요. 약간 이게 불규칙하게 좀 크고 작고 크고 작고 하면 복사를 했어도 감쪽 같아요. 물론 아주 정말 완벽하게 하려면은 지금 안 되고 완벽하게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좀 배운 걸로 좀 힘들고 좀더 전문적으로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고 아쉬운 대로 할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쉬운 대로. 아주 전문적이진 않아요. 아쉬운 대로 좀 느낌? 네, 느낌 나는 정도? 완벽하게 똑같이 조금 할수록 좀 늦게 떨어져요. 이게 무비 속의 무비예요. 하나의 무비 속에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씬으로 나와서 뜬다라는 얘기인데 라이브러리에서 보면은 이제 무비가 있는 거는 약간 느낌이 오는데 어떤 느낌이 오냐면 플레이 버튼 같은 거? 무비 속의 무비 개념은 플레이 버튼 있는 거로 안에 있다 없다 무비가. 이게 없으면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게 있어야 애니메이션 들어가 있다. 비슷한 게 이제 여러 개니까 심볼이 여러 개면 어떤 건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내장되어 있는 것이 플레이 버튼, 스톱 버튼 있는 거 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